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.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국기운을 해봤다는 사람이 말이야. 경주 영양 봉화지역구의 임정두 의원입니다. 방금 김병주 의원께서 지금 국방위가 안 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? 원래 국방위 전체 회의는 7월 3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.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?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.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.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.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지적. 저 아니,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.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. 김병주 의원님 의산진행 반환을 하고 계시니까 저 그래서 임정두 의원님 자 아니 됐습니다. 임정두 의원님 좀 목소리 낮추시고요. 예,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좀 목소리를 좀 낮춰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군에서 사승장급까지 달았던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일 간의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사과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걸 문제를 삼아서 의도적으로 한 게 뭐냐 이거예요.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요?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님, 그 이후에 김병주 의원님 조금만 저 아니 그 이후에 이진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. 그 이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지금 보내준 게 뭡니까? 한번 국민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. 부끄럽지 않습니까? 부끄러워야 할 거는 국민의힘이에요. 아직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. 아니 아이 저기 아니 저보고 아니, 인신공격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게 얘기하는 게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사과만 하면은 전체를 열겠다고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잖아요. 저희들 준비해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.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국방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. 근데 그 한 사람의 의도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